원준아 씨가 여러 가지 하네. 뮤지컬 할 때 대본 말고 또 외우는 게 있다면서요. 이 뮤지컬은 이제 TV처럼 한 번 보고 그래 다음 거 봐야지가 아니라 한 번 보고 어 나 그러면 온주한 마음에 들었어. 장성 마음에 들었어. 아, 그럼 또 오세요. 아, 맞아요. 너무 감사하게 또 오시고. 그 군단으로 계속 다니시더라고 보니까. 아. 그리고 제가 40몇 회차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공연 날 오빠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봤는데 티켓북인데 제 회차가 40회차가 다 티켓꽂이에 이렇게 중국식 쿠폰처럼 그렇게 이게 쭉 그대 있는 거야? 다 껴져서 아 대단하네. 온 거야. 너무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저는 퇴근길을 꼭 해요. 아 퇴근길. 네 퇴근길도 꼭 하고 아, 많이 배우네. 만약 뭐 영민 씨가 오늘 왔어요. 아, 그러니까 40번 왔어. 한 번 보면 못 외우잖아요 이름을. 아, 그럼 두 번에는 어 영민 씨다. 어. 이름을 외워? 영민 씨. 어머 또 와주셨네요. 역시 또 와주셨네요. 아, 그렇게 하다 보면 공연이 끝나다 보면 한 20명, 30명 정도는 그냥 얼굴 보면 어 이름 다 알거지. 오셨어요, 구라씨. 오셨어요, 진희 씨. 차 시간 없는데 빨리 가세요, 구라씨. 어디 있어? 일산이잖아요. 수원생이잖아요. 가는 오창석 걱정이 태산이겠네. 잘해. 아기보다 안색이 안 좋았어 지금. 오창석 잘해. 그 저기 이 친구 있잖아요. 어. 그 임성환 작가님의 그 대본도 소환 친구예요. 그 친구 탈락한 친구입니다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대본 속에서도. 근데 살아남았어요? 그럼요. 살아남았어요. 아니 됐다 됐어. 그래도. 이미. 이미. 김순옥 정말 대단한 작가들 밑에서 정말. 구라 형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장난 같지만 임성환 아, 작가님은 어. 그럼. 그 씬의 대사량의 분배가 없어요. 한 명이 45페이지를 할 때도 있고 이 페이지 수가 저는 한 씬에 25분짜리도 그럼 할 수 있어 창서가. 할 수 있어.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니야? 해냈죠. 아니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지. 창서가 임성환이 뮤지컬이야. 인간 뮤지컬이에요. 네. 아, 근데 제가 나오는 회차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아, 그럼 너무 고맙지. 이게 너무 그렇게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. 우리도 저기 그 IPTV로 라스 그러네. 이렇게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성함 한 번 한 번 다 저희가 기억을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드려요. 죄송합니다. 1600원짜리인데 네. 어쨌든 뭐 타노스님 네. 즐겨 보고 있습니다. 늘 실시간 댓글에 계시는 분이에요. 타노스님, 김영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. 라디오 스타리님 감사드립니다.